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해튼과 맨해튼 몬스터 확장 두 가지가 왔는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제가 11일이 생일이었는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강제로 받은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맨해튼은 완두게임즈에서 컴포넌트를 이쁘게 바꿔서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슬리브는 다770 45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개봉해서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앞면은 한글로 맨해튼 적혀있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걸로 봐서 함께 뭐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제 게임판이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올리는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느낌이 상당히 맨들맨들하고 느낌 좋네요. 설명서 1부입니다. 룰이 크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죠? 2장 정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판입니다. 4장이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게임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올리고 점수를 쌓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리고 4가지 색깔로 된 건물 타일이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컴포가 이쁩니다. 이건 카드고요. 카드는 제가 몬스터 확장 개봉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검정색이게 시작 플레이어 블록입니다. 몬스터 확장은 지금 비디를 왔거든요. 뭐 내용물은 별거 없습니다. 몬스터 말 1개, 규칙 3부, 스티커 4장, 그리고 플러스 프로모 카드. 이게 지금 몬스터고요. 약간 고질라처럼 생겼죠. 본판으로 하면 이제 건물을 쌓고 점수를 쌓는 식인데, 확장을 추가하게 되면 건물을 부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프로모 카드입니다. 원래는 이제 확장을 사게 되면 프로모 카드 10장을 주는데 저는 10장 더 받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이거는 지금 만두게임즈에서 행사하고 있는 본판을 사면은 주는 그런 프로모 같습니다. 이 아래 내용물은 스티커 4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판, 게임판 뒷면에 4개를 붙여서 확장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앞면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카드는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뒷면에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봤을 때 이제 이걸 뽑게 되면은 이 칸 중에 이 위치에 건물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구조 같습니다. 상당히 게임이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게임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장에는 보시면 라운드 시작 전에 한 장을 펼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지문이 총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총 10장이고요. 라운드 종료 후에 점수 확인 단계에서 추가로 프로모 카드에 점수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4770 슬리브를 씌운 상태인데 윗면이 아주 약간 모자랍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튀어나왔죠? 이 정도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맨해튼과 몬스터 확장의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